환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골적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골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주 노골적으로 무엇을 드러낸다. 이 노골이란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고 지금 쓰는 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노골은 노는 이슬이다, 이슬로. 그리고 또 드러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골은 뼈다, 그렇죠? 그러면 노골은 글자 그대로 보면 뼈를 드러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슬로는 하늘의 현상이다, 천문현상이다, 그렇게 해서 비우자가 들어가 있다. 발음은 길로에서 왔다, 길. 자, 이 길로자를 한번 볼까요? 길로자라는 것은 좌우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쪽은 발족자예요, 그렇죠? 발족이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각각각이다. 이 글자의 옛 글자를 보면 발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릎과 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발이 있다, 발이 있고 어떤 곳이 있다, 어떤 곳으로 나아간다,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양이다, 이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각이라는 것도 윗부분은 발을 뜻합니다. 발이 있고 이것도 어떤 위치다, 이것은 아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가고 오고 하면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뼈골이다. 뼈골은 글자를 보면 뼈를 발라낼 과다, 뼈를 이렇게 발라내었다, 그리고 육다리를 붙었다 이렇게 되죠. 옛날 뼈를 발라낸 모양 이렇게 뼈다, 그렇죠? 이렇게 관절끼리 연결된 뼈다. 이것이 갑골문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금문에 가면 이제 이런 식이다. 그리고 여기에 저것이 이제 육다리를 붙는다, 그렇죠? 뼈가 아무리 잘 발라내도 살점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대체로 막 뼈와 살이 붙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육다리를 들어가서 뼈라는 그런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노골이란 것은 뼈를 드러낸다, 여기에서는 드러낸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감정 등을 숨김없이 모두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노골이란 말이다. 예, 염상섭 작가가 쓴 어떤 작품에 이게 1934년에 썼다고 하는데, 이 사람 역시 부부간 미묘한 감정의 충돌을 노골로 장모 앞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막 이러한 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골이라는 게 언제부터 쓰였느냐라는 것을 볼때 이러한 용법으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그런 용법으로 쓰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초출이냐, 가장 먼저 나왔느냐,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사전을 보니까 1906년에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나츠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쓴 보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보짱으로도 나오고 또 도련님이다, 막 이런 것인데 이 작품에 이 노골이란 말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 쓰였을까? 여기에 염상섭의 작품에는 1934년인데 제가 동아일보 아카이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동아일보가 아마 1920년부터 발간된 것 같은데 20년 그때 이미 이 낱말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1900년대 초반부터 쓰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골이란 말 자체가 글자 그대로 보면 뼈를 드러낸다라는 그런 말이고, 이것은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좀 발전된 표현이다, 응용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골이라는 원래의 뜻, 뼈를 드러낸다는 것은 전사를 했다, 그렇죠? 전쟁에서 죽어서 뼈를 싸움터에서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로 원래 쓰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용법으로 나온 것은 진서에 나온다. 중국의 아주 오래된 진서, 성도왕 영전이라는 책에 나온다. 성도왕이라 불리는 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전기에 대한 여기에 진서에 나온다. 여기에 보면 이제 황교 전망자, 황교에서 싸움을 있었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유 8천여인이다. 아마 8천명 이상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기경하사, 이미 여름의 더위가 이미 지나갔다. 그런데 노골 중야, 예, 뼈가 이미 드러났어, 그렇죠? 싸움터에서 뼈가 그대로 묻지를 못하고, 땅에 묻지를 못하고 뼈가 그대로 드러나서 들판이 있다, 그래서 가위상책이다, 마음이 아프고 참 측은하다, 막 이런 느낌으로 쓴이 문장 속에 이 노골이란 말이 처음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는 별로 쓰지를 않죠. 앞에서 본 대로 감정 등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쓴다. 그리고 물론 꼭 싸움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뼈가 드러났다. 동물을 예를 들어 사냥을 했는데 뭐 뼈가 드러났다든지 동물이 어디에 걸려서 뭔가 상처가 많이 나서 뼈가 드러났다. 뭐 그때 노골이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요즘 그런 표현은 별로 안 쓴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러한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숨김없이 모두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또는 드러내는 것 이렇게 되죠.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노골파라는 낱말도 있는데 예술 창작에 있어서 성적인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일파를 노골파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글자를 가지고 관련된 낱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로는 이슬이다, 드러낸다, 그런 뜻이죠. 결로다, 이슬이 맺힌다, 그렇죠? 결로 현상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를 옛날에 노스아라고 했을 때 로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노숙이다, 그렇죠? 노숙자. 그리고 노점사, 이때는 다 이슬로자 쓴다. 이때 잘못하면 이제 길로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숙을 한다. 길에서 자기 때문에, 그렇죠? 길로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이슬로다. 왜냐하면 어떤 천장이 없고 이슬을 그대로 맞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자는 것을, 한 데서 자는 것을 노숙이라 한다. 그런 사람은 노숙자다. 그리고 그런 지붕이 없는 한 데에서 장사하는 것이 노점이다. 노점상. 길로자가 아니다는 것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된다. 노악이다. 악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천이다. 그렇죠? 노천, 뭐 노천 온천이다. 위에 지붕이 없다. 한 데다. 거기에 있는 그런 것을 노천이라 하고 그런 온천을 노천 온천이다. 노출이다. 출은 출도 나온다는 뜻이죠. 드러낸다는 뜻이다. 백로다. 예, 이것은 이제 이슬이 맺기 시작하는 24절기의 하나다. 그렇죠? 토로한다. 토는 입에 있는 것을 밖으로 개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드러낸다임으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토로한다. 그렇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다. 오로다. 이것은 악할 악이, 여기서는 악인데 여기서는 오다. 미워할 오다. 이래서 사람의 몸속에서 나오는 좀 좋지 않은 분비물 같은 것을 오로라고 한다. 노지다. 그렇죠? 노지. 예를 들어서 노지에서 무엇을 수박을 재배했다든지 참외를 재배했다든지 노지다. 그렇죠? 온실 온상에서 재배하지 않은 노지 막 이런 것을 얘기한다. 폭로다. 폭. 폭로. 폭이라는 것은 햇볕에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밝히 드러내는 것을 폭로라고 한다. 피로연. 그렇죠? 피로연. 결혼식하고 피로연. 피로가 이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결혼했습니다 하고 다 여러 사람들한테 표시하는 그러한 잔치가 피로연이다. 이렇게 되겠죠. 길로자와 관련된 낱말은 이제 굉장히 많겠죠. 예. 경로다. 지나온 길이다. 또는 지나가는 길이다. 경은 지나간다. 그런 뜻이죠. 기로. 기로는 이제 분기점이다. 그렇죠. 갈래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 마지막 길이다. 말로가 어떻다. 네. 미로. 미로는 미는 헤맨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길. 미로. 에로. 에는 좁다는 뜻이에요. 좁은 길이다. 에로 사항이 있느냐 할 때, 뭔가 일을 진행하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느냐. 막 그런 얘기죠. 험로, 험한 길이다. 활로를 만들었다. 살 길이다. 그렇죠? 또 활발한 막 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회로다. 도는 길이다. 우리가, 컴퓨터에 반도체, 뭐, 회로, 기판 회로. 그때 주로 많이 쓴다. 신장로, 신장로. 막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새로 만든 길이다. 새로 길을 크게 뚫었을 때 그것을 신장로를 한다. 활주로, 비행장의 활주로. 활은 미끄러진다는 것이죠. 미끄러지듯이 달려가는 길이다. 비행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쫙 미끄러지듯이 달리다가 이륙을 한다. 이렇게 되죠. 우회로, 우회는 이렇게 빙 둔다는 뜻이죠. 우회로다. 노잣돈, 노자. 길을 갈 때, 또는 막 여행을 할 때라든지. 길을 가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돈이다 이렇게 되겠죠. 노정이다, 어떤 길의 일정이다. 길을 여행을 할 때, 길을 어떻게 간다 할때 그런 것을 노정이라고 한다. 노변이다, 길가 이렇게 갓길 막 이렇게 되겠죠. 노상, 길 위다, 노상 방뇨다, 노상 강도다 막 이런 얘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뼈글자와 관련되면 갑골이다, 그렇죠. 갑
갑은 거북의 배딱지, 등딱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리란 것은 어떤 뭐 소라든지 이런 것의 어깨 견갑골이라든지 큰 뼈를 얘기한다. 여기에 쓰여진 문자가 갑골문이다. 이렇게 되죠. 골격이다. 사람의 인체의 골격, 뼈의 체계라고 볼수 있죠. 막 이러한 것도 뼈를 뜻한다. 우리가 골동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동품. 동자가 쉬운 글자는 아닌데, 여기에서는 딱딱하다, 견고하다는 그런 의미로 써있다. 골동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뼈처럼 딱딱한 물건이다. 오래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골동품이라고 한다. 또는 비빔밥을 골동반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비빔밥을 골동반이라고 한다. 골수다. 사람의 몸에 뼈 속에 있는 골수를 얘기한다. 골자다. 아주 뼈대를 얘기한다. 그렇죠? 여기에 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뼈대를 얘기한다. 핵심이다. 반골이다. 반골이다. 뭔가 순순히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반대하는 성향이 있는 그런 것을 반골이라고 한다. 슬개골이다. 무릎슬이죠. 무릎, 개는 뚜껑이다. 덮었다는 뜻이에요. 무릎 덮개 뼈다. 유골이다. 유골이다. 우리가 아는 막 사람이 죽고 나서 남은 뼈를 얘기한다. 접골이다. 뼈를 붙인다. 접합한다. 그래서 접골원, 막 이런 게 있죠. 피골이다. 피는 피부를 얘기합니다. 그런 뼈다. 피부와 그 뼈다. 사람이 피골이 상접하다. 서로 붙었다. 피부와 뼈가 딱 붙어 있다. 아주 앙상한 사람, 마른 사람을 피골이 상접하다 하죠. 그때 피부와 살갗과 뼈를 얘기한다. 해골이다. 사람이 죽고 남은 뼈를 해골이라 한다. 오늘 노골적, 노골적. 노골이란 말 자체가 중국의 아주 오래된 고전에 있는 책임으로 동양삼국이 다 쓴다. 이렇게 되죠. 노골적. 중국의 관찰자는 골자가 요 방향이 조금 일반적으로 달리 선다. 그렇죠? 그것이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노골적이다. 노골. 감정 등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노골이다. 원래는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서 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매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어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노점이다, 노숙이다, 노지다 할 때는 다 길로자가 아니라 있을로를 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피로연이다 할 때도 이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글자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